11월 10일 아침 몸 상태입니다. 제가 뱃살이 많이 붙어서 복근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. 이렇게 볼 때는 조명 효과가 좀 있어요. 자, 그러면 체중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시간 8시 48분입니다. 첫 번째 끼니고요. 보여드리고 지금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항상 먹고 있는 플레인 요거트고요. 아침 주스 그리고 식빵 두 장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개수로 하자, 개수로. 수고하셨고요. 내일 아침에 뵐게요. 감사합니다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서판알님, 물론 같이 운동을 하면은 그 친구가 도와주기도 하고 뭔가 내가 잘못된 자세를 갖다 봐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도움은 되지만 절대로 경쟁을 하시면 안 돼요. 이 운동은. 웨이트 트레이닝은 절대로 경쟁을 하시면 안 돼. 뭐 이게 달리기를 할 때처럼 뭐 이 사람이 앞에 달리고 있으니까 내가 따라잡아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이거는 무게잖아요. 내가 이 무게랑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. 지구 중력이랑. 사람이 어떻게 지구 중력이랑 싸웁니까? 이게 이 친구랑 싸우는 게 아니고 지구 중력이랑 싸우는 거란 말이야. 이 친구가 100kg 들었다 그래서 내가 100kg를 못 드는데 괜히 들었다가 확 깔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, 진짜. 그러니까 진짜로 이 운동은 절대로 경쟁을 하시면 안 돼요. 그냥 내 몸에 집중을 해야 돼, 최대한. 내가 몸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이 친구가 도와주는 거지. 왜냐면은 처음에는 딱 무게를 들었어요.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를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100kg를 들 수 있어서 딱 뽑았어. 근데 이제 하면서 사람이 지치잖아요. 그럼 지치면은 내 몸에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지치다 보면은 이제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던 게 자꾸 무게로 옮겨가요. 왜냐면 내가 깔릴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지쳐가면서 아씨 언제 걸어야 되지? 이러면서 점점 무게로 내가 집중을 하게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내가 끝까지 가슴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안전장치가 되어주는 거지. 이 친구가
그 친구가 뭐 110kg 든다고 해서 내가 맥시멈이 100kg인데 110kg를 따라가고 이러면은 큰일 나요. 큰일 나. 다쳐. 깔리는 건 관두고 뭐 이런 관절이라든지 그런 데 굉장히 위험해요. 그러니까 이 운동을 하실 땐 절대로 경쟁을 하시면 안 돼요. 아시겠죠? 이 운동이 그래서 힘들어요. 사람이라는 게 경쟁 심리가 없을 수가 없는데 또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되니까. 본인 몸.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랑 싸우는 거예요. 본인이랑. 본인의 욕구를 눌러야 되고 특히 다이어트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제가 어제도 직장인 식단 관리 못해서 몸을 못 만드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한 분은 제가 시합용 몸을 만드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한 걸로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. 직장을 다니시면서 대회를 간혹 뛰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신의 경지예요.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대회를 준비하신다. 그거는 진짜 그분들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직장인들은 그냥 건강한 몸을 유지하시기에는 그냥 바깥에서 구내 식당 밥 드시고 아니면 밖에서 밥을 사 드시고 그러시면서도 운동을 하시면은 그냥 어느 정도 건강한 몸을 유지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 시합을 뛰기 위해서 이제 다이어트라든지 벌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잖아요. 그러면은 진짜 다이어트 하실 때는 본인의 욕구를 갖다가 꽉 눌러야 돼요. 그러니까 본인 몸에 100% 항상 집중을 하고 있어야 돼요. 조금 느슨해지는 틈을 타서 그냥 확 풀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운동은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고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더 배울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저도 이 운동을 제대로 배우기 전까지는 되게 우습게 생각을 했어요. 정말 부끄럽게도 함부로 말할 때도 있었고 왜냐하면 제가 21살 때부터 그래도 길담 길게 한 31살 때까지 그냥 혼자 깨작깨작깨작 이렇게 한 건데 그냥 키가 크고 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유 운동했나 봐 막 이러니까 혼자 그냥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다른 분들 이렇게 좀 헬스장 가보면은 이제 그분들은 비시즌 기니까 막 덩치를 키우시잖아요. 그거 보고 저도 여기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말씀. 아우 뭐 그냥 지방이 너무 많네, 살쪘네, 돼지네, 뭐 운동 좀 더 해라 뭐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. 체지방을 빼야 되네 말아야 되네.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.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. 벌크업 하시는 분들 보고서는 와 뭐 저 사람은 뭐 살이 너무 많이 쪘다. 어? 저게 무슨 운동하는 거야.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지. 못하면서.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. 근데 이 운동을 제대로 배우고 나서부터는 진짜 많이 달라졌죠. 생각 자체가. 자, 시청해주신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유튜브에 구독 버튼,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자, 현재 시간 12시 15분입니다. 오늘 하체 운동을 하고 왔고요. 두 번째 끼니 보여드리고 전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보충제가 오늘 오후에 도착을 한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현미떡 200g과 골뱅이 어제부터 좀 먹기 시작했는데요. 요거 230g짜리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두 번째 끼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 2시 8분입니다. 세 번째 끼니고요. 점심 식사입니다. 보여드리고 저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은 닭가슴살 200g에 밥은 250g 정도 되고요. 밑반찬 2개 낙지젓갈 그리고 풋고추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세 번째 끼니 점심 식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자, 현재 시간 7시 33분입니다. 네 번째 끼니고요. 보여드리고 저는 또 저녁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돼지고기 제육 볶음이고요. 고기는 한 400g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밥은 250g에 나머지는 쌈이랑 밑반찬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네 번째 끼니 저녁 식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
자, 현재 시간 8시 48분입니다. 오늘 총 끼니는 4끼를 먹었고요. 운동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제가 하체 운동, 그리고 저녁에 뭐 조금 더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안 나서 건너뛰게 됐습니다. 내일부터 또